당연히 불법. 모든 건 불법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자, 됐어. 모든 종교를 불법으로 만들 순 없다고. 그래. 그러면은 기타 하자. 그래. 기타를 공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이다. 좋았어. 자, 그리고 영어도 당연히 불법. 우리는 only 한국인이다. 아시겠습니까? 자, 됐고 당연히 국경 닫고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. 자, 됐고 경제 무역 됐고 다음 뭐 더 할 거 있나? 더 뭐 만질 만한 거 있나? 없지? 끝났네. 북한 통일했으면 되지 뭐. 자, 그래도 뭐냐, 일단은 좀 기다려 봅시다. 좀 기다렸다가 아주 좋았어. 자, 북한 일본어? 아니 일본어도 한국어 다 돼요. 한국어 지원되니까 더 이상 일본어를 배울 필요 없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N를 막는다는 게 아니야. 그 나라 언어를 없앤다는 거지. 자, 그러면은 자, 보자. 옆나라 원숭이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구만. 우리 보고 뭐 독도를 내놔라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만. 안되겠어. 쏩시다. 옆나라 이상한 친구들이 우리나라 보고 뭐 독도를 내놔라 뭐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보고 법영들하고 상담을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얼굴 좀 보자. 들어와 임마. 들어와 임마! 와우, 전세계 갑자기 다 티나오네요. 아주 훌륭합니다. 그럼 방법 하나가 됐나? 전세계가 갑자기 참전했고요.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지금부터 전세계에게 지금부터 우리의 지구 멸망 카운터를 시작하도록 하지. 좋았어. 아주 훌륭한 무기로구만. 전략적 무기. 자, 얼마나 개길 수 있나 한번 보자고. 만발 생산 완료. 지금부터 저쪽에 울릉도 쪽에 배치하고 배치 끝. 자, 지금부터 핵놀이를 시작한다. 일단은 북한. 북한 됐고 저쪽에 저 중국이 문제지. 안녕. 중국 친구들 지구상에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감사합니다. 뻥. 다음은 일본. 그 다음은 일본 친구들. 어디까지 가봤니? 일본 친구들 일로 오세요. 굿바이. 자, 됐고 저쪽에 우리의 적대국들을 몽땅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히 우리를 적대하고도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가? 사라져라! 자,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는 뭐야? 어디서 지금 택도 없는 놈들이 날려버려! 이건 뭐야 이거? 뭐야 이건? 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야. 이건 뭐하는 나라야? 너도 날라가! 자, 전세계적 범지구적 핵전쟁을 시작하겠다. 우리의 목표는 인류를. 예, 갑자기 뭔가 목표가 변질된 것 같은데. 갑자기 모든 인류를 말살하는 것이다. 아시겠습니까?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. 일단은 폴란드는 운 좋게 참전 안 했구만. 우리는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. 말살하라! 그 다음 여기서 미국이 빠지면 되나? 맞지? 미국 친구들 우리 들어올 때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? 안녕? 자, 지금부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미국 전역에 핵미사일을 발사하라! 싹 쓸어버려! 전 세계를 리셋해주지. 자기 나라에서 쏠 수 있나요? 당연하지요. 당연히 쏠 수 있습니다. 이건 뭐야? 별의별 나라가 다 날라와 있구만. 자, 이 핵은 선물이요. 야, 많다.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나라는 전부 우리 적대 국가입니다.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날려야 돼요. 오늘은 지겨울 정도로 핵전쟁을 보여드릴 테니 왜 뭐냐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습니까? 발사. 저만을 또 지금 핵이 날라온단 말이야. 야, 하나 맞았다. 굉장히 아프구만. 안되겠어. 아직 중국에 잔당들이 남아있구만. 날려버려!
잠깐만, 중국 인구를 거의 못 살리려면은 핵을 500발을 쏴야 되네? 안녕! 선물이야! 아주 훌륭합니다. 지금부터 중국을 백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깔끔해지고 있습니다. 클리닝 짐. 범지구적 폴아웃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는 화성에 식민지가 있어? 이런 것 따위. 자, 됐어. 이제부터는 땅만 주워 먹으면 되겠구만. 굉장하군. 자, 우리하고 뭐냐, 전쟁을 더할 만한 국가가 있는가? 누가 보면은, 야, 우리가 깡패다. 정말로 우리가 깡패야. 자, 핵발사하고, 와우! 또 튕겼습니다. 정말 멋진 일들이구만. 이게 옛날 게임이라가 심심할 때만 생기네. 유럽연합 부들부들! 그래서 또 하나의 차원 세계를 보셨고요. 그래서 또 하나의 차원 세계를 보셨고요. 자, 그러면은 다음에 뭘 해볼까? 보자. 날짜별로 가이고 여기 있네. 맞나 이거 근데? 블록이. 핵을 난무하면은 지구가 빡쳐서 컴퓨터를 던져버립니다. 이 여기 이제 이거 전제하고 있네. 그러면은 침공이다. 자, 지금부터 훌륭한 침공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지요. 그리고 이게 핵미사일이 있는가 없는가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. 핵이 있으면은 다른 나라가 쉽게 못 덤벼. 아니면은 진짜 개나 소나 덤벼요. 개나 소나 덤벼 막. 자, 핵 준비 끝. 자, 지금부터 한번 볼까. 배치! 핵을 어디다 놔두지? 그냥 던져놓자 그냥. 대충 아무데나 던져놓자. 자, 핵이 있으니 전세계 공격하네요. 아닌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.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계 공격해? 미쳤구만! 오케이, 도착. 혈전이구만. 지구가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한 뒤 속고 약쟁이 뱀의 핵전쟁에 분노한 연합에서 사이버 테러를 가하면 그딴 거 없습니다. 어나이모스가 머리에 가동되었으니 나는 지구를 멸망시키겠다. 어나이모스가 덤비니 나는 지구를 멸망시키겠다. 발사! 나는 다시 동그라고 예쁜 버튼을 하나만 꼭 누르면 끝나는 거야. 쿵! 아시겠습니까? 이게 문제가 있구만. 자, 어쨌든 됐든 그런 뭐냐 잠시 동안의 핵전쟁이었다고 합니다. 방송 끝 감사합니다.